자, 사자 수학 6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 시간 지난 시간 걸 되돌아서 복습을 하고 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자, 부생아신 하시고 모국오신이로다. 아버지께서 내 몸을 낳으시고 어머니께서는 내 몸을 기르셨도다. 복이 회화하시고 유이 포화로다. 배로서 나를 품으시고 젖으로서 나를 먹이셨도다. 이이오나 하시고 이식 포화로다. 옷으로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먹을 것으로서 나를 배부르게 하셨도다. 응고요천 하시고, 덕후사지로다. 은혜가 높기는 하늘과 같고, 덕이 두텁기는 땅과 같도다. 위인자자여 갈불이효리요 사람의 자식이 된 자로서 어찌 효도를 아니할 수 있겠는가? 욕보 심원인데 호천망극이로다.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하나, 하늘처럼 끝이 없다. 다할 극은 끝극으로도 해석이 되겠습니다. 부모 호와 유이 주진이라. 부모님께서 나를 부르시거든. 여기서는 오직 유지만은 대답할 유자. 짧게 대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하고서 달려갈 것이니라, 달려갈 것이니라. 요 이는 영어의 and와 같은 작용으로 뭐뭐 하고서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을 하고서 곧 달려가야 된다 이거죠. 부모님이 명령하시거든. 자. 부모 지명은 물력 물태다. 부모님의, 여기서 이제 갈치자가 아니고, 이때는 주격조사로서 뭐뭐의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명령은 거스르지 말고 게을리하지 말아라. 자, 이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수청지부터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부 어미모는 지난 시간에 익히는 자고요. 여기는 이제 새로 한자가 이제 누울와자, 그다음에 꾸부릴부자, 머리수자, 들을청자. 자, 가다란 뜻은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 맨 처음이 가다라는 동사의 역할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격조사로서 뭐뭐의로 해석되는 거. 요앞 문장에서 부모 지명 할 때의 용법입니다. 그리고 가다는 유의주지에서 이때는 가다 동사의 역할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대명사, 지시대명사라 보통 그러는데, 이것 이의 해석으로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뒤에 문장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익히도록 하고. 여기서는 여기서 부수청기에서 이제 바로
무수. 예, 이것이 용법이 예, 이 대명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석을 이제 들어가면은 부모님이 예, 누워서 명령하시면 여기서는 이제 부수하고 이제 문장이 끊어지는데 원래 요 이제 부수청지에서 말리을 이자가 여기 좀 생략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서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이제 구부리다, 숙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머리를 숙이고서 이것을 듣는다. 이것은 부모님의 명령을 이제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서 이것을 듣는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먼저 글자 풀이를 잠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울 와자는 이게 이제 따로 풀면은 신하신, 이제 신하신은 옛날 이제 각골문에서 보면은 이런 눈의 형태, 세로로 보통 눈목자를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가로로 쓰는 형태가 있는데 가로로 쓰는 형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형태고 이렇게 눈목자를 이렇게 세워서 쓰는 경우는 눈을 위로 뜨거나 아래로 내리거나 이런 두 가지 종류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신하신자로 지금은 이제 읽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임금님을 이제 천자라 그래서 높이 받드는 분이니까는 감히 똑같이 이제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그 뭐 사극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그 대감 이제 중신들이 엎드려서 임금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지켜보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글자가 나온 건데요. 자, 어디간에 누울 왔자는 이때는 눈을 우로 치켜뜨는 게 아니라 눕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부모 와명이라 그랬으니까는 부모님이 그냥 누워서 명령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누워서 명령하신다라는 것은 일단 부모님이 어딘가 불편하다, 에? 몸이 약해서 쉬고 있다든가 병이 들었다든가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누워서 명령하는 것을 갖다가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깔고 쉬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울 와자가 되는 거고, 자, 이거는 꾸불일부 머리 숙일부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자, 이게 사람이 이제 머리를 좀 이제 숙이는 걸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음을 나타내는 거죠. 여기서 부라라고 이건 이제 고집부라고 하는 거고 요 이제 부를 또 요것도 형성 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라는 것도 여기 보면 이제 엄호 이건 큰 집 할 때 이제 그 집을 의미하는 거고 여기는 줄부 요 글자를 다시 또 풀어서 해석하면은 사람인에다가 이렇게 요거 마디촌이라 그러는데 요거는 원래 이렇게 손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뭘 준다라는 이제 의미가 들어가 있어 가지고 요것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뭐 서류 같은 거 문서 같은 걸 갖다가 이게 이제 준다 주는 곳 그것이 바로 예, 옛날에는 이제 관청이라고 그러죠. 관청.
지금 뭐 말하면 동사무소격 정도 되죠.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이런 관청을 의미하는 거죠. 관청에서 문서를 뭐 주거나 이렇게 뭐 받거나 하는 곳, 또는 고집이라고 해서 문서를 보관하는 곳,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음으로만 쓰인 겁니다. 그래서 꾸부리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숫자. 자, 머리 숫자는 상령자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것도 머리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머리수, 이것도 머리수. 근데 여기는 머리카락이 좀 달려있는 머리.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얼굴 윤곽을 이렇게 한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남면, 얼굴면, 얼굴면자가 되겠고, 여기에서 이렇게 된 거는 머리에서 여기 목 부분까지를 나타내는 머리인데, 이것도 머리, 요거는 혈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머리수를 이제 기억하시면은 요거 다 유사한 자니까는 요 네 가지 자를 같이 익혀두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을 청자인데, 우리 설문해자에서 이렇게 글자가 요거는 이제 형성자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 문. 문은 지사자나 상영자라 그랬죠? 자, 지사자나 상영자는 옛날에 그림을 갖다가 글로 옮겨놓은 형태라서, 그 처음에 뜻이 많이 글자화되면서 간략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보고는 그 저기가 설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은 설명을 하라. 말씀 설자가 이제 문이나 지사자나 이제 상영자는 설명을 해야 그 원뜻이 이제 뭔 자였다는 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해자라는 것은 이 자. 자는 형성자나 회의자가 이런 문과 문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정확하게 뜻을 유추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글자를 풀어서, 여기 풀해자죠? 풀어서. 자는 풀어서 해석을 하고 문은 설명을 곁들여서 해독을 해야 한자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청자는 형성자니까 이제 글자를 풀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풀어 보면은 여기 귀자가 나오고 자, 위에 덕자죠, 덕자. 이 큰 덕자의 생략형입니다. 이자의 생략형. 생략형. 그리고, 자, 요 임자는 요렇게 가로획이 긴 거에 있고, 그 다음에 요것처럼 가로획이 짧은 게 있고, 모양이 비슷한데, 발음도 틀리고, 뜻도 틀립니다. 요거는 이제 북방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신인기 할 때 그때 쓰이는 이제 청간, 아홉 번째 청간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까치발 정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까치발은 발 뒤꿈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발을 내딛는 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것이 음으로 쓰인 겁니다. 정이나 청이나 같은 그 지읒, 시옷이나
지읒이나 치읒은 같은 이제 응가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발음, 같이 어발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소리값으로 쓰이면서 뜻에 기여를 한 건데 자 그럼 요건 또 무슨 뜻인고 하니 자 여자는 또 여자도 형성자죠. 그러니까 여자도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자는 여기 고들직 해서 요건 마음심 그래서 올바른 마음, 곧은 마음 그래서 올바른 마음으로 그 귀에 들리도록 소리를 가까이 대서 이렇게 저기 까치발 정자니까는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들으려고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듣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랑 또 비슷하게 이게 들을 청자인데 또 듣는다는 또 문자가 여기 문문자에 기 해가지고 요것도 똑같이 들을 문자예요. 자, 여자는 내가 노력을 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귀를 가까이 해서 듣는 거고 이 들을 문자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귀에 저절로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들을 문자라도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